니뽀럭스입니다. 전주까지 내려왔어요. 럭스TV 구독자분께서 전주에 샵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럭스TV 잘 보고 계신다고 제 차하고 또 감독님 차하고 전부 다 오일 뭐 필터류 싹도 갈아주시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알아보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신형 알파엘 스파이더는 필터류 오일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지는가 그것도 계산을 정확하게 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전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박감독이 차 벌써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온 차 여기 있고요. 알파 벌써 작업 시작하고 있구나. 제 차 지금 오일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아 여기 계시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희 오늘 작업을 해주신 네. 네. 너무나 감사하게. 네네네. 오일까지 다 싹 교체해주시고. 네. 필터도 갈아주신다고요? 네네네네. 아 너무 감격스러운데.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요거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 엔진 안에 뭐 카본이나 힐러지나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이 싹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거 네.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제 차가 6만 5천 정도인 중고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거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넘었죠.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여기가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네. 통상 2만 에서 3만 킬로 이전에는 네.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네. 항상 우리가 고속 주행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저속 주행도 많이 하는데 네. 슬러지나 카본들이 그때가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를 통상 2만 킬로 정도 뗐을 때 정도면은 한 번씩 시차를 줘야지 엔진에 대충의 소음 부분들이 있잖아요. 엔진의 네. 데시벨이 올라가지 않고 엔진 정수성이 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량 탈 때도 엔진이 시끄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꾸준히 그냥 새 차처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네. 일반 센터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센터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일만 갈아달라고 하면 그 오일만 교환을 네. 해주고 네.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안 하는 것들 아시죠? 네, 아직 AS가 남았거든요. 보통 서비스 A, 서비스 B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거 떴을 때 엔진오일 갈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은 요거 이런 거 플러싱 같은 거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일절 안 해주죠. 일반 센터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엔진오일 갈 때는 이런 플러싱제를 한 2만 3만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연비도 좋아지고 정숙해진답니다. 우리 럭크리는 지금 요거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정숙해져라. V6 6기통 디젤 엔진 벤츠 엔진입니다. 커버 뜨는 걸 처음 봐요. 오 벤츠 제 사실 이전에 샀던 CLS도 이거 V6니까 요거 한 제가 4년 정도 저 이 엔진을 CLS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깐 거는 처음 봤네요. 팀장님 여기 엔진 오일을 하는데 이걸 왜 저거를 까죠? 엔진 오일 할 때 저 커버 벗기나요? 그냥 넣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엔진 오일 네. 교환할 때 항상 네. 엔진 오일 그 필터는 물론이고 네. 에어 클리너도 네. 주기가 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이기 때문에 네. 오일 교환 키로수에 맞춰서 지금 이거는 저 필터 교환해 주시는 거구나. 네, 여기 그 엔진 오일 에어 클리너 필터고요. 에어 필터구나. 이건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 정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뜯으시는 거구나. 엔진 오일 갈 때 커버 없이 그냥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필터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뜯어서 여기 필터를 갈아야 됩니다. 에어 필터. 에어 필터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고마력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좌뱅크, 우뱅크라고 해서 양쪽을 네. 따로 나눠서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플라스틱까지 해서 필터가 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순정이? 그렇죠.
아, 난 이것만 뺐다 네. 꼈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네, 거구나. 통째로 그러면 나오고. 이거를 버리고 네. 새 거를 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통상 만 킬로 정도 떴을 때 네. 이거 만 킬로 정도 떴을 때 이 정도예요? 네. 와, 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춘의 상태고요. 와, 진짜 상태. 와, 미치겠다. 이거를 끼고 내가 지금 다니고 온 거네. 요거로 바뀌는 거네. 네. 빨리 교환해주세요. 어, 또 나온다. 있구나. 네. 알팔 필터, 오일 필터, 네. 에어 클리너. 아, 네. 순정 거구나. 네. 어. 오일 필터는 네. 이거 뭐 아우디 범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네네. 폭스바겐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에어 필터죠. 네네. 뒤에 에어 클리너. 동그란 거. 네. 아, 바로 요거. 네. 어, 이거구나. 좀 이따가 갈고 저기에. 네, 알파리에 있는 거 빼고 어 네네네, 빼고 비교. 어 이거에서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 야, 네네네네. 솜사탕처럼 뽀얗다. 이거는 디퍼런셜 예, 예, 기어 오일이요. 어, 디퍼런셜 오일. 이게 좋아요? 예, 당 이거는 진짜 나중에 네. 한번 꼭 추천드려요. 이거는 써보시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술 디퍼 오일. 근데 디퍼런셜 오일을 네. 어떻게 얼마마다 어떻게 갈아야 돼요? 나 이거 잘 보통 모르겠어요. 디퍼런셜 오일은 센터에서 이런 거는 말을 안 해줘요. 예, 말 안 해줘요. 네. 예, 걔네들은 뭐 이렇게 어. 그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아~ 오일을 엔진 오일은 세팅을 네. 하게 돼서 의무사항인데 네. 다른 뭐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네. 미션 오일이라든가 네. 디퍼 오일들은 네. 손님들한테 고지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런 네. 거 말 안 하는 거 미션 오일하고 디퍼 네. 오일은 말을 안 해요. 네네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센터에서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네. 무교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네.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네. 써놨어요. 네. 뭐 A4부터 A6 뭐 대충 6만에서 네. 가르시라고 이제 네. 고지는 안 해주지만 써놨어요 다. 네. 걔네들 원래 정비 지침서에는 6만에 가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갈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 갈아줘야 되는 의무 기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의무가 아니라고. 네. 안 근데 지금은 써놨어요. 지금은 센터마다 가면은 네. 뭐라 하도 하니까. 네네네네네. 센터마다 가면은 뭐 미션 오일 오늘 6만. 제 거 이거 갈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6만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4만에서 한 번씩 갈면 돼요? 네, 제일 좋아요. 지금 끝났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조용한 것 같아. 서비스가 엔진 쪽이랑은 전부 다 세척해주세요. 어? 엔진 룸도 엔진은 깨끗해졌다. 안 그래도 더러워가지고 세차장 가서 진짜 깨끗해졌네. 엔진은 와 아 뭔가 서비스는 기본. 아우 예. 그렇습니까? 아우 네네. 감사합니다. 왁스 서비스. 와 반짝반짝해졌어. 안 그래도 더러워가지고 세차장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뭔가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아. 아 플러싱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한 1000km 정도 뛰시면은 네. 오일이 네. 어느 정도 엔진 자체가 오일이나 네. 그런 게 바뀌면은 그냥 길들이기 주행이라고 어느 정도 학습하는 동안에는 좀 안 네. 맞는 게 좀 뭔가 좀 이질적이다라는 느낌 받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000km 정도 뛰면은 현재 오일하고 현재 그 오일에 맞춰가지고 주행하는 그 키로수 그걸 맞춰서 내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좀 더 조용해지고 좀 더 이제 탄력성이나 그런 부분 많이 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알팔 플러싱제 넣고 여기 엔진 요만큼 보여요. 엔진이 사실 요거 엔진이 아니라 엔진은 저쪽 안에 있는데 겉에만 요만큼 요게 이제 우리 알팔은 본넷이 요만큼 열립니다. 딱딱 요만큼 요만큼 딱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싱제 넣고 플러싱 중입니다. 오일을 다 빼고 플러싱하는 게 아니라 있는 네. 오일에다가 아까 그 플러싱제 넣고 세척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네. 일종의 오일을 빼고 새 오일을 넣고 플러싱하는 네. 방식은 네. 일종의 그 다른 쪽에서 거의 흔하게 하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아, 그래요? 그것을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퍼펙트 플러싱이라고 해서 네. 새 오일을 집어넣고 그 오일마저도 세척용 오일이에요. 네. 그걸 집어넣고 플러싱제를 섞어서 네. 세척을 시킨 다음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엔진의 노후화나 그게 많이 오래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엔진을 재생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네. 통상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현재 네. 오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첨가제, 세정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쪽에 슬러지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정 역할을 해주는 게
세정제뿐만 아니라 엔진오일 자체의 세정 성분을 더 업을 시켜줘가지고 빠질 때 엔진오일이랑 그 슬러지 부분이 같이 섞여가지고 보다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재 들어가 있는 세정제입니다. 지금 안에 엔진룸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빼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엔진 오일을 또 첨가하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지금 에어필터라 그러죠? 네. 에어필터를 네. 지금 교환을 했습니다. 여기 봐봐. 솜사탕처럼 뽀얀 에어필터. 알파 에어필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교환하기 전에는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죠. 요거 새카맣지. 그지? 요게 요렇게 새거로 바뀌는 그 과정입니다. 요거까지 다 갈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런 에어필터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거의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한 번씩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에어필터는? 네. 필터류는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하면 돼요? 네, 전반 이거 그냥 막 이거 블로어 같은 거를 불어가지고 쓰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던데 아무래도 안 좋죠. 급히 이걸 교환해야 되는데 당장에 물건을 쓰고 못했을 때는 한 1-2000km 남짓밖에만 버틸라고만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불어내고 또 1000km 뛴다라면은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량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속주행 때는 출력이나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구나. 에어필터, 그 필터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필터류는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꼭 교체를 하세요. 저 앞에 커버는 안 뜯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앞에까지는? 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네. 쿼트로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앞에 쪽까지가 엔진룸을 통째로 사용을 엔진하고 미션을 이제 통째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쿼트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엔진은 완전히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네. 앞에 쪽은 미션하고 TC라고 해서 앞뒤를 네.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미션의 일종의 기어비를 바꿔주는 녀석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쪽에다 엔진의 라인에 대한 들어가는 공급 라인은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구형은 저 앞에까지 다 뜯었는데? 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쪽에가 거기까지 이제 엔진을 통째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판을 다 뜯어야만이 교환이 네. 가능합니다. 그때 그래서 앞에 네. 언더커버 다 내리고 한참 올려서 쫙 빼고 했는데 이제 요 안에서 다 끝나는구나, 네, 요 뒷부분에서. 엔진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라인이 끝나다 보니까 요 안으로만 지금 다 포집돼가지고 아, 역시 신형. 아, 신형은 역시 다르다. 이거 드래그인 볼트가 이게 하나예요? 네. 아니요. 얘는 기본 5개 이상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연원식으로 얀에 같은 경우에는 그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뒤 엔진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누워 있는 엔진이 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일을 밑에 오일 팬 안쪽에다 다 담고 있지 못하고 엔진의 곳곳 이곳저곳에다 숨겨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쌓여 있는 것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로 천천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개가 되게 돼요.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누워있다 보니까 오일이 여기저기 골고루 가질 못해서 여기저기 네. 숨겨놓는 데 있잖아요. 네. 그 개소마다 빼는 곳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열어서 빼줘야지 엔진 오일이 다 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형 알파에 갈 때도 이거랑 똑같이 여러 군데서 빼서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풀러가지고 쫙 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게 그렇게 그 일시적으로 네. 한 번에 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오픈은 마지막에는 다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번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풀러서 네. 빼는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동시에 다 빼가지고 한 번에 뺄 것이냐 그 두 개 한 가지로만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저는 알지만 저희 또 모르시니까 저는 알파를 여러 번 경험해봐서 알지만 네. 이런 차들은 막 빼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웻 선프 방식 있고 드라이 선프 방식 있는데 얘는 무슨 방식이죠? 얘는 드라이 선프 네. 방식으로 그냥 자연 네. 자유낙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드라이 선프 방식으로. 네. 아. 그 얀에드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이라 더군다나 이런 알파 네. 같은 경우에는 고속 턴이나 그런 쪽을 되게 이제 드래그 같은 경우 이제 심하 좀 과하게 모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드리프트를 고속 주행에서 하다 보면 오일이 한쪽으로 싹 쏠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얀에가 정상적인 석션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스포츠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죠. 네, 진짜? 그것도 고마력에다가 이제 고 RPM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들로서는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엔진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오일이 골고루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 곳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치면은 한쪽으로 오일이 다 가버리니까 이쪽 엔진에는 제대로 네, 오일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런 차들은
바닥에다가 놓고 펌프로 계속 위에다가 네. 쏟아붓는 거죠.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도 옆쪽에도 오일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로 그것 때문에 개소를 나눠 놓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는 그럼 오일이 들어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네, 각각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뿜어주고 엔진에다가 네.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이러한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뭐라 그럴까 네. 이런 방법도 잘 아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파는 웬만한 곳에서는 잘 또 안 해주려고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거 네. 작업을 엔진 오일 교환을 맡기면은 네. 통상 이틀을 작업 시간을 걸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틀을 해야 되는 거야. 이틀을. 하지만 이틀을 세워놓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요거 한 대만 하는 거니까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웻 선프 방식, 드라이 선프 방식 막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냥 그런 용어 같은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아 얘는 오일을 골고루 뽑아주기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 방들이 좀 따로 있구나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쏟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자, 아까 이쪽에서 수다 막 떨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오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타쿠미 오일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계속 뭐 보고 외우시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타쿠미 오일은 어떤 오일이다? 우선 뭐 일본 내에서는 네. 뭐 레구레이서 흔히 말해서 네. 대표적인 네. 24시간 동안 네. 주행을 계속해야 돼요. 네. 네, 엔진 교환 없이 엔진 오일 네. 교환 없이 하는데 엔진 오일 교환 없이도 24시간 동안 일단 실제적으로 챔피언들이 사용하는 네 엔진 오일이 바로 이런 타쿠미 엔진 오일입니다. 실제 지금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24시간 동안 레구레이서 외에도 뭐 D1 드리프트라든지 네. 슈퍼 네. GT에서도 슈퍼 GT. 네 슈퍼 GT에서도 실제적으로 챔피언들이 사용하는 엔진 오일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우선 뭐 제품에 대한 뭐 점도성이 깨지지 네. 않는다는 건 검증이 되어 있지만 네. 그래서 타쿠미의 최고 장점은 네. 우선은 프로 드라이버들과 네. 네, 타쿠미가 이렇게 타쿠미가 사람 이름이에요? 타쿠미가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이름이죠? 네, 이니셜 D에 그 타쿠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그 네. 타쿠미가 이니셜 D라 그래요. 그 머릿속에 확 박혀가지고 어쨌든 이름은 되게 좋은데 네. 라인은 되게 많고 네. 막 0W, 30, 뭐가 있는데 익스트림 네. 라인에서 뭐 라인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2개인가? 3개 정도? 네.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뭐 익스트림은 요 네. 제일 좀 있어 보이는 네. 네. 얘가 익스트림 네. 라인이에요? 그쵸. 익스트림 라인이고요. 0W40 모델 같은 경우는 네. 타쿠미의 좀 최신 버전이에요. 실제 프로 드라이버들과 네,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기술 개발에서 나온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네. 지금 제 알파에 들어가 있는 거? 네. 프로 드라이버들과 함께 밤을 지새서 네, 그렇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거듭해서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네, 맞습니다. 내구 레이서도 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다 해준 바로 이 오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들끼리만 아름아름 썼구나 좀 알려주지. 우리 동호 애들 다 이거 쓰더라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스마트 엔진 네. 클린이라고 해서 네. SEC라는 네, 플러싱 유예요. 아까 말했었던 플러싱 네. 유. 그쵸. 플러싱. 엔진 연소실 내부에 막 카본이라든지 네. 슬러지라든지 네. 이런 걸 간편하게 네, 사용을 하심으로써 뭐 신차 같은 컨디션으로 뭐 연비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엔진 세정제 플러싱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 차에도 썼던 그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엔진 점도 깨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제품이라 그러죠. 네. 5라고 써있는 게 뭐예요? 이게 네, 5 저기, 정도 올려준다는 얘기인가?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0W30이라고 네. 적혀있는데 이 뒤 숫자 네. SAE 점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점도가 만약에 나는 0W30을 넣었는데 뭔가 좀 점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여기에 5 포인트 부스터 이 제품을 네. 넣어주시면은 네. 0W35의 점도가 되는 거예요. 아,
5 정도를 더 늘려주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뭐 가혹한 서킷 주행이라든지 네. 주행을 마치고 나오게 되는 경우는 0W30이 아니고 0W20이나 네. 25 정도가 또 점도가 나오겠죠. 네. 그럴 때 다시 요 5 포인트 부스터를 넣어 주시면은 네. 이제 SAE 점도가 오른 다시 0W30 점도 향상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서킷 같은데 막 주행 열심히 한 다음에 점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 요거 하나 넣고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일반 주행에서도 요걸 넣으면 좋겠죠. 점도가 그렇죠? 좀 떨어지고 할 때. 아무래도 좀 그러면 엔진 오일을 갈고요. 네. 이제 다음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네. 중간에 좀 불안해. 네. 점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그래.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넣어주면 그렇죠. 넣어주면 점도가 좀 향상이 됩니다. 향상이 돼서 그렇죠. 일단 다음 갈 때까지 좀 견뎌주고 네. 성능 저하가 되지 않는 그렇죠. 네. 괜찮네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문사항 같은 게 있을 되게 많을 텐데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거 0W30, 5W40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W는 뭐고 5W는 앞에 W 앞에 붙는 숫자 뭐예요? 이게 0W란 말이 W가 네. 윈터의 약자예요. 윈터? 네. 어. 겨울철. 네. 그러니까 뭐 동점도를 얘기하는 건데 네. 숫자가 0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0일수록 네. 좀 더 영하에 강한 영하에서도 네, 점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동성이 잘. 그래. 그럼 엔진 5W는 네. 뭐예요, 그러면? W는 0W보다 영하의 영상에 약간은 가깝게 되는 거죠. 아, 가까운 네. 게 좋은 거? 네. 그럼 무조건 0W 써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네. 뭐 5W라 해서 5W라도 네. 영하 50도까지는 버튼이 버티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추운 겨울인데 아무래도 네. 0W가 되면은 네. 시동성이 아무래도 좀 더 좋죠. 아, 시동 걸 때 그렇죠. 묽어서 좋은 거예요? 묽어서 좋은, 그렇죠. 정상, 숫자가 낮을수록 네. 묽어지는 거예요? 묽어지는, 점도가? 묽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정상 온도 그러니까 네. 엔진 오일의 정상 온도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아~ 이런 차이도 있는 거죠. 빨리 도달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0W라고 기재가 되는 엔진 오일이 네. 같은 5W30이라도 네. W30 비교했을 때 0W가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죠. 아, 네. 뒤에 30, 40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점도 차이고 네. 일반적인 주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5W 한 30 정도를 넣으시는데 네. 만약 5W40이다 이러신 분들은 네. 좀 고RPM을 좀 쓰시거나 RPM 많이 쓰면 네. 점도가 좀 좋아야지 찐덕찐덕해야 그렇죠. 온도가 높아졌을 때도 유지를 그렇죠. 해주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뒤에 걸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요즘 하이브리드로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량 같으면 네. 0W20도 사용을 하세요. 20도 나요? 그렇죠. 왜냐면 모터로 많이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 엔진 그렇게 그렇죠. 많이 안 쓰는 그렇죠. 차들은 네. 갑자기 엔진 확 돌아갈 때 빨리빨리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네. 뒤에 맞습니다. 숫자가 작은 거를 쓰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셨죠? 5W, 0W 막 이런 거 네. 네, 대부분 다 넣는 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승용차에 넣는 라인, 뭐 이렇게 네. 넣는 라인 여러 가지 라인들이 쭉 있는데 네. 제 것도 보면 지금 오늘 S클래스하고 알파라고 두 가지를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썼는데 네. 승용 라인에 있는 것들도 사실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점수가 유지가 되어지는 네. 그런 익스트림에 있는 라인으로 갖다가 넣은 거죠, 제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 거 승용이나 썼던 S클래스에 넣었던 건 네. 뭐예요? 5W? S클래스에 넣었던 거는 디젤 차량이라서 네. 보시면 요 제품 익스트림 라인에 5W30이라는 제품을 썼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죠. C3. 네. C3 인증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C3 인증이 있는데 네. 요거는 아시아 기준으로 해서 그 네. 유럽권이에요. 유럽권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네. 뭐 디젤도 세대 수가 계속 올라가죠. 뭐 네. 6세대, 7세대 앞으로 뭐 8세대, 9세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 환경에 맞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C3라는 인증 마크로 있는 거를 넣습니다. 네. C3는 참고로 한 가지 더 부가 설명드리자면은 네. DPF가 장착된 요즘 차들이죠. 네. 요즘 차는 저 DPF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 차에 기본적으로 넣어 주시되 가솔린 뭐 LPG 다 사용이 가능하신 등급이 C3 등급이에요. 오일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오일 센터 오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센터 오일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R8 차량 정도만 그래 좀 이제 웹에서 좀 좋다라는 오일들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샵에서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잘 또 만들어서 제 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럭스TV 이 5일 는 걸 가지고 힘내가지고 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촬영 많이 좀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네. 혹시나 그럼 이건 구매는 어디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는 저희 인터넷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타쿠미 엔진오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스톱팜에서 충분히 검색을 해서 구매를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오프라인과 네. 온라인 가격이 동일합니다. 아,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가격 동일하니까 네. 혹시나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네.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어디서 할까, 본인들이 오일을 교환하시는 곳 있으면 이거 구매해서 가서 하시면 저렴하고 아주 좋은 오일로 메리트가 있는 게 일본 네. 현지 가격과 네. 똑같이 판매를 그러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네. 현지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거의 동일해서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엔진오일 가격 R8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한번 빨리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궁금하니까. 자, 엔진오일 교환비용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엔진오일이 타쿠미 엔진오일이 9리터 들어갔거든요. 9리터 들어가서 가격이 18만원, 에어피터랑 오일필터 정품을 썼고요 25만원, 그리고 공임이 15만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총 5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타쿠미 오일 제일 최상위급을 써서 이렇게 바꾸면 58만원 정도. 신형 R8이나 구형 R8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여기서 다른 오일이나 다른 필터류, 뭐 에어컨 필터나 뭐 이런 것까지 가면 좀 더 들어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비용은 58만원. 저희가 내려온 비용은 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 차 두 대잖아요. 하나는 탁송 싣고 왔고 돈이 좀 들고, 사실 저희가 경험 삼아서 이렇게 좀 온 거지 뭐 똥 잡으라고 막 왔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해서 잘 해서 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저 정도 차량이 어느 정도 오일 그 교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가 대략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도 이 오일은 되게 좋은 오일인 것 같아서 한번 좀 꼭 써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가면서 오일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 좀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일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감사합니다. 럭스TV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